네, 신촌부뜨크입니다. 나다. 회장님. 강군한테 네가 거기서 일한다는 말 들었다. 네. 그래, 지훈이는 어디 맡기고 일하는 거냐? 네, 옆집에 지훈이 또래를 키우는 분이 계셔서 같이 좀 돌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. 그래도 애 키우는 엄마 몸으로 그런 데서 일하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.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울 테니까. 아니요, 회장님. 회장님 신경 쓰실 일도 많으신데 이제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저 괜찮아요. 내가 오늘 널 보자고 한 이유는 네 얼굴도 보고 싶고 선우 마음 돌려줘서 고맙단 말 하고 싶어서야.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 고생 많았다. 아니요, 회장님. 그런 말씀 마세요. 지금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또 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지 생각하면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나도 가슴이 아프다. 저 괜찮아요. 제 걱정은 마세요. 저보다 사장님이 더 힘드실까봐 걱정이에요. 그래. 선우 마음이 지금 어떨지 저도 많이 힘든지 일본으로 가겠다고 하더구나. 일본으로요? 마음 같아서는 붙잡고 싶지만 거기 가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마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낼 생각이야. 그래, 너도 선우도 지금 당장은 아프고 힘들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차 나아질 거야. 그리고 세월이 좀 더 지나면 언젠가 서로 편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.